자, 강화 좀 해보자 이제. 인제 호크 계승 때리면은 인제 사람 새끼 되거든요. 그리고 돈 남으면 악세 하나 수합해보고 강화 잘 됐으면 좋겠다. 계승에서 19강 찍을 때 진짜 그냥 딱 100만 골에서 105만 골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100만 골 비스무리하게 남겨놓은 건데 되겠지? 호크까지 일리아칸 보내면 지금 일리아칸이 지금 11캐릭인가? 하드 포함해서? 아 죽됐다 수바. 이게 맞는 건가? 장기 32 39 46 81 출발이 안 좋아. 1트 2트 3트 4트 5트 6 7 8 9 10 와 11 12 얘 이거 죽된 것 같다. 이거 12강부터 지랄되네 이게. 야 연속 장기 90%는 수바 좀 아닌데? 붙었어요 일단. 1트 2트 3 14 15 16 100만 걸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? 와 또 장기 90 장기 100. 야 이거 얘 큰일 났다. 야 연속 장기가 너무 안 됐어 방금. 돈 남으면 악세 살 생각을 했네 내가 이 빡대가리가. 1트 2트 3 4 5 6 7 11 와 씨. 야 진짜 강아 적당히 망한 게 아니라 이거 개망했는데 이거? 18 붙었어. 야 씨댕 이거. 1 2 3 4 5 6 오 붙었다. 아우 이제 좀 풀리나? 18 19 어우 붙었다 한 걸음. 아 될까? 이것만 붙여주면은 일리아칸인데 오 뭐야 시댕 이거지. 아 재료 개디 많이 샀네. 아 이거지. 야 시댕 호크 결국에 올라왔구나. 이제 쿠크 장비 4개 꼈고 쿠크 장비 4개인데 일리아칸 들어가네. 일리아칸 가실 분 오십시오. 일리아칸입니다. 일리아칸 노말 16관문 13관문 가 왔다. 아드딜 좀 한번 볼까요? 땡 세다잉. 특화 캐릭이다. 지금 사이클을 제대로 돌린 건 아니거든요 방금. 야 재밌다. 야 호크 재밌네. 들어가진 못했지만 재밌네. 호크? 호크는 클죽 있고 1매폭 있고 2매폭 있고 무한매폭 있고 또 2매폭 아 2매폭에서도 또 특성에 따라서 1200매폭이 있고 1500매폭이 있어요. 얘 세팅 많던데 생각보다? 얘는 배만은 집이 많은데 걔네는 펜션인데 얘는 집은 많은데 다 초가집이야. 그게 문제야. 탈상 2cm 아무리 넣어봐야 182 못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. 오 강투로 들어갔네요 이번에는. 괜찮은데? 조금 손에 익으면은 달달할 것 같아. 희한하게 딜이 들어간다니까. 솔직히 나도 하면서 호크 데미지 보고 있으면 얘가 영수증이 잘 안 찍히잖아요. 근데 막상 끝나고 보면은 딜이 은근히 들어가 있다니까. 딜 구조가 되게 불편하거든. 진짜 아덴삑 나면 딜 날아기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게 재밌어. 아유 생물 써야겠다. 아 이건 가족사진 찍었죠. 떴네. 잔혈이네요 잔혈. 이거는 안 뜨면 안 되지. 이게 데미지가 드럽게 안 뜨는 것 같아도 은근히 내 사이클 보면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. 그래서 은근히 누적딜이 쌓이더라고. 나도 내가 호크 처음에 딜하면서 와 시댕 이거 딜 왜 이 모양이냐 이랬는데 딜이 은근히 나오더라. 좀 아메리카노 같은 캐릭이랄까? 은은해. 원화 떴어? 원화 떴네? 아니 수바 이 사람들 원화 나왔는데 다 파티 탈퇴한 거 실화냐? 이 사람들이 얼마에 먹을 줄 알고. 나는 안 믿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눈으로 보겠습니다. 이봐 수바 이런다니까. 이거 끝까지 남아서
경쟁해야 돼. 야 이거 얼마 입찰해야 되냐? 좋다. 올라가자. 어? 너 왜 그랬냐? 야 님 전재산이죠? 보석 올려. 아야야야 다른 분들 주지 말고 제가 줄게요. 아 나 피곤하네 진짜. 야 원한가 빼고 8만 굴 올려라 해. 기다려봐. 일단 나 골드 3만 굴만 좀 만들게. 좀만 있어봐. 야 이거 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스펙도 낮은데 같이 돌아줬으니까 그냥 내가 뿌린다고 생각하면 되지. 그런 느낌이지 그냥. 아 나 피곤하네 지금. 딱 바로 날개를 가서 써야 되는데 지금 흐름 깨지잖아요 아저씨. 아 원화값이야 이거?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고맙게 받을게요. 이거는 이거 내가 안 줬어 봐. 수바 7명 다 찾아가지고 보석 좀 가능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. 한 명 한 명 지금 다 사라졌는데 지금 바퀴벌레 마냥. 없는 살림에 왜 그래요? 이거 받으세요. 10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사람 찾기 귀찮아서 준 건데 그냥 바로 복구해버렸네. 새로워나.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야 무슨 금도끼 은도끼입니까. 8만 골 줬더니 갑자기 20만 골이 생겨버렸네.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 자 일단 어비스 던전 갑시다. 넬라하고 요람 가실 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. 골드 좀 줘보세요. 아 요람 잔을 먹게요?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. 아니 근데 이거 스펙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? 호크 기능 뭐 말립도 있어. 좀 비슷한 사람을. 아 근데 아르카나 받으면 힘들 것 같은데? 비슷비슷한 사람 없나? 어 야 비슷하다. 비슷비슷 요걸로 한번 가봄. 아 야 잠깐만 히든. 야 이거 뱀아 개사기 치네 또. 아 한번 해봐. 뭔 뱀 하지? 소심이야? 힘들겠는데? 어? 왜 안 찾지? 아우 힘들다. 야 근데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이거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데 진짜 재밌는데. 다들 호크 0티어 돼도 안 할 사람들이라고요? 당연하지. 님들이 0티어 되면 0티어를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프해라고 하잖아. 아 배만니 아, 요람에서 죽어요. 아 여기 아닌데. 아 재밌다. 야 우리 황조롱이. 진짜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재밌다. 아 생각보다 졸라 재밌다니까. 아유 굿.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? 솔직히 아다리 싸움일 것 같은데? 내가 봤을 때 헤이라고 차징이랑 샤프슈처에 경면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아. 욕심 아닌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? 경면이 없어요 경면이. 근데 진짜 좀 억진 것 같아 이거. 얘가 완전 타대 포지셔닝이면 경면 욕심 안 내도 될 것 같거든? 근데 얘가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반 근딜 포지션이에요. 경면 없는 거는 조금 운영자가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. 다음 별패 때 좀 경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경면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오. 경면은 좀 줄만해. 자 미션이 아까 뭐였죠? 요람 둘 다 잔열 먹는 건가요? 아 밑줄 강트도 된다고? 야 일단 첫 번째 밑줄 강트야. 어 뭐야 선생님 아직 안 끝났는데? 아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이걸 먹네. 어, 파티오님들 좋았다. 바로 그런 그런 거예요. 어. 야 이제 뱀아 암구비 끼셈. 어. 호크 날개 뜨면 카멘 가냐고요? 선생님들 이거 지금 내 캐릭 1, 2약칸에서 안 멈춰. 지금 1, 2약칸인 애들 있죠? 지금 11개 얘네는 다 카멘 가요. 좀 천천히 가도 다 가니까 걱정 마세요. 안 버립니다. 주력 캐릭 말고는 이런 애들은 좀 천천히라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. 오우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야 얘 달달하다 이거 봐봐. 님들이 봐도 수박 이 사이클도 많이 무너졌거든. 은근히 딜이 나오는 캐릭이라니까.
희한하게. 떴냐? 줌만 게임이다, 진짜 줌만 게임.